그러면 우리 이양현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 어제는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시작하는 것까지 좀 봤거든요. 네. 시작할 때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결국 다우는 좀 떨어졌죠. 뭐 떨어졌는데 네. 그걸 떨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하죠. 왜냐면 네. 마이너스 0.08로 끝났거든요. 거의 뭐. 네, 거의 붙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네. 저는 한 월요일날 화요일날 미국 이틀 동안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세상에 뭔가 또 크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주나 소위 성장주가 좀 밀리고 다른 것들이 네. 같이 주라고 표현하건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또 난리나게 올라가고. 조금 점잖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재개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좀 지나치다 싶었다는 생각도 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되돌림 정도가 있었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제목을 기술주의 반등과 경제활동 재개주의 조정 네. 이 정도로 잡으면 네. 깔끔하게 떨어지는 키워드라고 좀 보고 그래요. 있고요. 섹터도 그러다 보니 기술주가 최근 이틀 동안 약했거든요. 네. 큰 틀에서. 그러니까 기술주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기술주랑 같이 가는 형제들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가 여기 구글이 이런 게 들어갑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여기 섹터 들어가는데 이런 거 지금 같이 좀 반등하고 이미 소비자는 약간 애매한 게 이미 소비자는 경기 민감주의이기도 하지만 거기 이제 구분으로 보면 아마존 큰형님이 계세요. 그래갖고 약간 엇갈리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섹터의 구분으로 보면 이해가 딱 떨어지는 네. 모습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이제 그 한 세 개만 보면 되는 거죠. 딱 아마존이 좀 오늘 3% 정도 올랐고 네. 아까 얘기도 저도 들었지만 알리바바는 이제 빛이 바랜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홍콩에서는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보합 정도. 보합 정도 돼. 네. 그런데 그 연결이 안 되나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워낙 먼저 떨어지는 게 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합쳐지겠죠. 뭐 이런.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보합되면 저쪽에서는 다시 반등하고 오늘 예서 홍콩에 올라가거나 하겠죠. 뭐. 그러겠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것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네. 애플은 어저께 이제 뉴스 이제 관심 있는 분 보셨겠지만, 그래서 M1이라는 게 발표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체 칩을 발표하면서도 한 2% 떨어졌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물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거고, 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는 두 명의 도이치방크나 이런 웰스 이런 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거다, 요번에 칩이.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하는데. 자체 칩? 예. 네. 그게 왜냐하면 자체 칩 거니까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저는 흥미로운 게 3분기에, 그러니까 이번 거에 대한 발표는 아닌데 3분기에 소위 맥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 맥 쓰는 분은 계시면 또 그것만 쓰잖아요. 네. 아 근데 저도 요번에 저거 보면서 저거 699달러짜리 맥 미니를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3분기에 맥을 새로 산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구매자를 조사해봤더니 절반은 맥을 처음 산 사람이라. 처음 산 분들? 예. 요번에 3분기에 맥 시리즈의 구매자의 절반은 처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그러니까 기존에 쉽게 해서 윈도우 OS를 쓰던 사람이 네. 소위 애플의 iOS의 그 시스템을 처음은 접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갑자기 컴퓨터를 새로 사는 사람은 애들 아니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꾸는 수요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안 쓰던 사람이 새로 샀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M1이 들어가면서 더 부스팅할 수 있다. 그런 거 얼핏 말은 또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의 목표 주가는 평균은 현재 주가보다 아래입니다. 지금요. 사자 팔자 중립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의견은 갈리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 네. 네. 그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스마트폰 한번 또 애플 거로 가면 그 나머지 주변 기기 예를 들면 뭐 노트북도 좀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네. 친구한테도 더 뭔가 맞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것만 해도 에어팟만 해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이폰 요번에 딱 말씀하신 거가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요번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인책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갔던만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기본 우리 노트북 윈도우 체제를 쓰고 네네. 있으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요번에 유인 더 된다는 얘기죠. 요번에 M1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있다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 아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 우리도 뭐 회의 같은 걸 이렇게 가끔 할 때가 있어. 다른 회사랑. 네. 그래서 뭐 개발자라든지 뭐 비교적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거의 100% 노트북을 들고 오면 네. 맥을 딱 들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MBC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 네. 큰 조직 가면은 항상 보면 그거보다 한 1.5배 큰
유튜브를 딱. 우리나라 이제 아니, 수첩을 갖고 온다든지.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국영기업 그리고 이렇게 방송국이 다 그 우리 원고 하는 거가 주관하는 거 방송 아래 작가분들 하는 거가 다 아래 한 글씨 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느끼시죠 아시잖아요.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셨던 맞아요. 분을 딱 느끼거든요. 아래 한 글자. 네. 저는 워드로 주지만 자기네끼리 최종적으로 원고 주고받는 건 아래 한 글자. 아래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어찌됐건. 근데 말 좀 약간 길어지는데 어찌됐건 이번에 M1이 네. 결국 그런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인되고 절반이 처음 샀다. 그거가 좀 흥미로운 거기 때문에 네. 소개해드렸고요. 중요한 건 아닐 수 옛날 있죠. 회사가 아직도 훈민정음 쓰는 데가 있습니다. 네. 훈민정음이 아시죠? 훈민정음 3.0. 네. 우리 LG 그램을 쓰고 있어요. 아, 그건 그렇고요. 네. 경제활동 재개주들은 이틀 동안 아주 잘 나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거 표현되는가 오늘 좀 조정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첫날 40% 올랐어요. 첫날. 그러니까 첫날. 네. 근데 어저께도 한 7% 떨어졌는데 오늘도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난 주말 대비 아직까지 20% 이고요. 네. 항공주도 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돌려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제가 오늘의 주식을 감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네, 오늘 주식 하나 제가 선정해 봤는데요. 앞서 이제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산다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시겠지만 시가 지수는 아니지만 시가총액을 보면 한국이 지금 사상 최대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숫자로. 예. 근데 보면 전 세계 주식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으실 텐데요. 예. ACWI라는 거가 있습니다. MSCI요. 이게 보면 All Country World Index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이 ETF가요. 전 세계 아, 한 그래요? 번에. 네, 그러니까 한 86달러 하니까 10만 원이 안 되죠. 10만 원 언저리 할 텐데 예. 이거가 지금 사상 최고가 났으면 오늘 새벽에. 전 세계 주가를 다 지수화한. 네, 아 이걸 지수화해갖고 ETF가 있습니다. 펀드도 있고 ETF도 있는데 ETF는 사상 최고가 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한 5.7% 올라갔습니다. 5.7%래요. 많다고 하면 많은 거 적을 건 적은 건데 네.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작년 말 대비 지금 수익이 얼마나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이 올랐으면 행복하신 거고 없었더라도 그냥 후회할 거 없지만 3% 네? 어떻게 떨어졌으면 창피한 5.7%? 거죠. 금년에 5.7% 작년 말 기준? 작년 말 기준 5.7% 네. 5.7%란 말이죠? 네. 야, 요거 약간 하회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약간 하회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늘 말씀드리죠 이거 한 방으로 분산 투자가 다 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재미나는 거가 저희 이제 아침 방송에 글로벌 미국 얘기를 주로 하니까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 60%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네이버 현대차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조금씩이요. 대한민국이 1.6% 정도 들어가거든요. 비중이? 네.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줄어들 텐데요. 2018년에 9위였고요. 작년에 10위였는데 현재 11위로 내려갔는데 당분간은 11위입니다. 그 밑이랑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근데 왜 줄어드냐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중국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게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속 똑같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 외국인은 똑같은 물이 들어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은 줄어들 거예요. 다만 최근에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머징 마켓에 상대적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특히 여러 번 얘기해드렸지만 바이든 시대에서 독자적 1대1 무역이 아니라 다자무역의 체제로 가면서 수출 지향 경제는 우리나라 포함하면 이머징 마켓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좋으면 우리나라 같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비중은 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는 노선이다. 정해져 있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한 방으로도 분산 투자가 충분히 된다. 네네. 네. 아니 근데 뭐예요? 일본이 6.83인데 우리가 1.55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일본이 주식시장 별로 뭐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일본도 굉장히 후진적인데. 아 그렇지만 시가총 훨씬 크죠. 아. 그리고 이거는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그 차이가 엄연하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 비중밖에 안 되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선진국이라는 거죠. 네, 네. 주시장의 선진국. MSCI 판단에. 네, MSCI에서 하는 거. 네. 네. 야, 뭐야 이거. 너무 차이 나네. 너무 차이 났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약간 진도를 더 나가면 네. 여기에는 올 컨트리라고 그러지만 뭐가 빠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라고 우리 흔히들 들으셨잖아요.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 더. 잘 모르시잖아요. 네. 프론티어? 예. 아, 이거 우리
프로님이니까 아시는 건데 네. 프론티어 마켓인데 네. 프론티어 마켓의 상당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그 좋다고 뭐 사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특정 기업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상당히 베트남, 인도 이런 데 막 저 밑에 있는 것도 저 밑에 네. 보지도 않는 거니까 이거는 코스닥에서 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분산 투자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몰라가지 마시라 그래서 참고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네. 다음 얘기 조금 더 진행해보면 최근 네. 들어서 저도 이제 3프로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 나중에 다시 보기 보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지금 보면 저는 이런 느낌 들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좋은 소식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주식들? 좋은 소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백신이 개발됐다면 네. 온갖 사람들이 백신 다 맞아갖고 다 끝날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엄청 좋은 소식만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코로나 확진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걷잡을 수 있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이런 것들이 너무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너무 올라가더라도 좀 자제해야 되고 네. 너무 떨어져도 공포에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예를 들어보면 11월 10일자입니다. 화요일자인데요. 확진자가 13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미국만? 네. 13만 9천 명이요. 야,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근데 저게 선거 영향 같은데 뭐 선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꼭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유럽은 선거도 없었는데 계속 드러나잖아요. 아, 그렇지 또.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 분명히 효과 그 배경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고 전문가 아니고 일본도 모르겠고. 지금 많이 늘고요. 일본도 늘어나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추워지면 중국도 네, 늘어진다고 네. 얘기하는데 7일 평균이 12만 명인데 이게 저희가 한 달 전쯤에 2, 3주 전에는 보면 이제 10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데 이거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만 명이 찍고 막 계속 넘어가고. 13. 예. 네. 근데 혹시 이거 뉴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자로 발표하고 나서 바로 월요일자로 새로 자문단을 구성했잖아요 코로나 19. 그래서 예전에 이제 파우치 박사가 또 잘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새로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이제 화면에 지금 그 다음 화면 주어지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일 텐데요. 미시간 대학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분이 임명됐는데 네. 주요 직책으로 임명됐는데 가운데 있는 분은 아시는 분 계시죠. 앤더슨 쿠퍼죠. 아, 유명한 앵커. 네, 유명한 뭐 앵커 네. 겸 기자인데요. 저 왼쪽에 산제이 굽타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의료 전문 기자죠. 네.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다음 주에 20만 명 돌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20만 명? 네, 20만 명. 근데 이게 하루에? 네, 안 가야 되는데 그럴 찬스가 크다는 거고 그 다음 말을 제가 그대로 영어로 써놨지만 직역을 하면 20만 명이 가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다. 이게 뭐냐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이게 다시 지금 무슨 경제활동 재개준에서 확 올라가고 아. 집콕주라고 그래서 뭐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란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 또 하나 준비해봤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또 오늘 또 빅테크 주식 오늘 또 반등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또 반등하겠느냐 계속 이게 또 다시 전면 쓰겠느냐. 예. 네.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똑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네. 물론 이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있죠.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가죠. 그 수요가 좀 늘어나면. 네. 그렇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올해보다 내년에 경제활동이 좀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맞다. 한쪽 다 팔고 A를 다 팔고 B를 사고 B를 다 팔고 C로 가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라. 헷갈리면 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사놓아야 되겠다. 전 세계. 전 세계. 그건 아니요.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사시고. 보니까 한쪽이 폭 나가고 한쪽이 네. 보합이 아니라 한쪽 올라가고 한쪽이 조금 빠지는 이런 분위기잖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네. 그 어느 정도 설명되는 게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 했고 급등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 급락했던 주식이 딱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작게 써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떨어졌는데 그래프가 올라가 왼쪽은 아래고 그래프가 위가 실선 오른쪽 위잖아요. 네. 올해의 등락률입니다. 저게 올해의 등락률. 네. 올해 등락률이 제일 높은 게 IT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임의소비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빠진 거고 왼쪽에 재리는 거 예를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나 금융주 있죠. 그런 게 올라갔는데 실선 보면 아래 있잖아요. 아직도 아래네. 마이너스 20% 40% 마이너스 20% 했던 것들이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어떤 한쪽에서 너무 기울이면 좀 올라가고 너무 올라가면 쉬는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편하게. 이건 뭐 예. 크게 반등했다기보다 빈집 털린 거네. 아 그런 표현이죠. 살짝만 예. 사도 예. 그냥 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점잖게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증권사나 리서치센터 소장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성장주에서 가치 주로 뭐 경기 민주화 로테이션이다. 아니면 또 이런 걸 하면 이게 진짜 오래 간다면서 그레이트란 말을 쓰잖아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반지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근데 제가 왜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죄송하지만 턱도 없는 소리고 항상 이런 것도 일시적 로테이션은 늘상 있는 거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먼저. 이항윤 교수님도 원래 오랫동안 대우경제연구소와 대우증권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신 분입니다. 했지만 저는 그렇게 엄하게 그 유식한 소리를 갖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유식하고 멋있는 소리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네. 너무 지금 과대하게. 왜냐하면 유식한 소리 멋있는 말 하면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거기 함몰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언론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 말들을. 막 급등한다. 급등한다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몇 분만 말씀드리면 US뱅크의 이분도 얘기하는 거가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이미 소비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장기적으로 토필한 거예요.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쉬는 거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당분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길어봤자 뭐 연말 아니면 한두 달 이렇게 정도는 그렇게 되겠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 건 늘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보다는 시장에서의 항상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들은 뭐냐면 특정한 뉴스가 아니라 큰 도도한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오래된 얘기지만 2000년에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막 생기 그럴 때요. 혹시 김프로님들 아주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미래 대우증권이 있었잖아요. 네. 대우나 그 당시에 삼성 이런 거 1, 2위 막 하고 대신 이런 거 싸울 때인데 키움 닷컴이었습니다. 그때 회사도. 그렇죠. 키움 증권 생겼을 맞아요. 때 다들 누가 간다 그러면 에이 저게 모르네. 지점도 없는데 누가 증권사냐고 그랬어요. 아유. 키움이 뭐냐 세음으로 해라. 아, 막 그랬었죠. 그랬었죠. 실제로. 예. 실제로 그랬어요. 간다 그러면 다 말리기 바빴어요. 상한가 세워라 그래서 뭐. 불러갖고 너 거기 왜 가냐고. 내 친구는 진짜 갔는데요. 네. 우리 사주를 안 받은 거야. 늦게 가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야. 들어갔는데 많이 준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 사주를 안 받고 안 받으면 찍히니까 옆자리한테 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어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도도한 흐름을 더 주목하셔야 된다. 단기간의 뉴스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마시고 네.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줌 같은 것들이 20% 7% 이틀 동안 30%가 빠졌어요. 네. 줌이. 오늘 좀 반등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금요일 대비 20% 빠졌거든요. 네. 제가 사실 금요일날 내일인가요? 내일 그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 투자 동아리에서 투기업 주체로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냐 했더니 그 학생이 저 대표가 학생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교수님 당연히 줌으로 하셔야죠. 당연히 줌으로 하죠. 그 일반 트렌드거든요. 네네. 단기간에 어떤 패션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단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긴 호흡으로 뭐든지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들 결론을 종합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그다음 그림 보여주면 제가 전화 장호수 본부장이 자주 인용하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악어 입입니다. 악어 입. 악어 입. 아, 네. 저에게 많이. 악어 봤죠. 입이 너무나 벌어지면 다치잖아요. 네. 다치다 벌어졌다 덧대다 버려요. 이게 주가랑 이익이 될 수도 있고 A왕 가치주와 성장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은행주와 무슨 산업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벌어지는 것이 영원히 가진 않고 쉬었다 가서 쉬었다 가고 이 정도로 보시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마지막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없어도 우리나라도 아까 경제 전망 이제 내년가 막 나온다고 하고 좋은 거 나오면 이제 직접 불러서 3프로에 출연해서 소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해야죠. 미국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권사도 이제 내년도 전망이나 내년도 얘기를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두 군데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시장은 S&P 500은 한 3,400 요 정도 레벨입니다. 지금이요. 골드만삭스랑 JP모건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가 4,300을 내년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4,300이요. 내년 말인데요. 그럼 지금보다 21% 그 다음 화면 주시면 21%가 올라갈 텐데 금년 말 목표도 3,600에서 3,700 올려놨는데 뭐 기본은 똑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상하원이 약간 지금 갈리잖아요. 지금까지 예상은 이것도 약간 아닐 수도 있다는 약간 그렇죠. 조지아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갈릴 가능성 커져 있겠고요. 거기다 보니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회복할 거라는 얘기요. 그럼 네.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익점만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서 하는 거랑 미국의 약간 차이는 미국은 S&P 500이 명확하게 500개 기업을 전부 다 이익점만 하기 때문에 수치가 딱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들 한 400, 600, 800에도 절대 안 하, 다 안 하거든요. 커버리지 있는 데만 하죠. 네, 커버리지가 3개 이상 증권사가 우리나라 커버리지 있는 건 200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커버리지 비율이 낮죠. 예. 근데 다 커버리지죠. 다 하죠, 다 하죠.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아니, 증권에서 커버도 안 하는 종목이 거기에 그렇게 많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수를 이제 뭐 네. 코덱스 200에다 새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문제인데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S&P 500의 주당 이익의 전망을 기존에 내년에 170을 얘기했는데 175를 올리고요. 네. 후년을 188에서 195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PR이 미국이 22배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럼 22배를 주면 내년에 175를 주면 이게 4,300 어바웃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년은 후년은 4,600까지라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 되겠고요. 그럼 이게 4,300 너무 많다고 그러지만 미국의 90년의 S&P 역사 보면 10에서 20% 올라간 것이 분포로 보면 4분의 1입니다. 네 번 중에 한 번은 10에서 20% 올랐어요. 과도한 목표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JP모건도 비슷한 얘기인데 JP모건은 내년에 조금 더 봅니다. 4,500을 보거든요. 여기 이제 기업 이익도 증가하고 기대보다 빠른 경제 회복이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지만 변수가 있는데 다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조지아주가 좀 헷갈립니다. 조지아주. 상원. 예. 네, 상원 두 명. 예. 네. 조지아주는 이제 약간 법상으로 50%를 넘어야 되는데. 결선 투표하죠. 예. 네, 50% 되면 이제 하원에서도 하게 돼 있어, 그, 거기가. 네. 그렇게 되면 50대 50으로 되면, 만약 50대 50으로 되면, 부통령이 그 역할을 캐스팅 모드를 잡고. 그러니까 어제 한 군데 결정이 됐더군요. 조지아 말고 어제 한 군데 네. 결정이 돼서, 네. 지금 두 석을 그 조지아를 제외하고 두 석을 앞서 네. 나가게 돼 있어서 네. 두 석을 하더라도 동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딱 부통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조 골치 아파질 수가 있는데 네. 여튼 그런 걸 제외하면 지금 JP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ACW 같은 거가 하나가 가장 편하다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오늘 3만 분 이상 보실 텐데 그렇게 흥미를 안 느끼세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주식이 뭐냐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주식은 뭐 제가 무슨 개별주를 말씀드리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워런 버핏이죠. 네. 워런 버핏이 하는 벅시 해스웨이예요. 그 기업을 한 주를 사시면 거기가 딱 기술주가 44%가 들어있습니다. 애플 하나로 들어가 있죠. 네. 나머지가 전부 다 소위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거든요. 네. 지금 사상체 효과에 1% 모자랍니다, 지금. 예? 사상체 효과에 1%까지 올라갔어요. 반등한 거구나. 예. 네. 특히 이게 흥미로운 거가, 네. 지난주 우리 시간을 보면 토요일 날 오후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자사주를 샀는데, 네. 자사주요? 버크셔가요? 예, 네. 오늘 자사주를 샀는데 작년보다 네. 많이 사는데, 네. 60억 달러가 기껏해 생각했는데 90억 달러 샀어요. 3분기에. 100조를 산 거예요? 그렇죠. 자사주를? 그렇게 사고 나서도 아직도 그 1,400억 달러가 남아 있는데 네. 10조. 네. 90억 달러면 100조 아니야? 그건 뭐 나중에 계산하시고. 10조 같은데.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를 샀는데 네. 중요한 거는 벅스에서가 3분기에 쓴 돈이요. 주식 사고만 하면서 쓴 돈 중에 제일 많이 쓴 돈을 자사주를 샀다는 거예요.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워런 버핏이나 벅스에서의 경영진이 보기에는 제일 싼 주식이 지금 이거. 네. 제일 싼 가치주가 이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이런 주식으로 그냥 한두 주 한번 해보시면서 미국 주식에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워런 버핏을 그냥 고용하는 건데 그지? 버핏 좀 잘해봐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워런 버핏이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는 워런 버핏이 볼 땐 자기네 주식이 가장 가치주라고 생각을 해서 샀다 이거죠? 그렇게 평가는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죠. 네. 왜냐면 딴 거 살 거 이거 자기 사 자기 거 산다. 그러면 돈을 제일 주식 산 규모 모든 규모를 합친 것보다. 자사주 산 것보다 적어요. 3분기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한 거가 자사주를 산 거. 네. 네. 자, 이런 도움 말씀도 또 주시네요. 자, 우리 이항용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이항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